여러분들이 지금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요 응답 옵니다.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요걸 보고 기도 24라고 합니다.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서밋 되면 응답받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부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나느냐? 오늘 제목이 있는 대로 사람 살리는 진리의 기둥과 턱. 교회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은 누구냐? 사람 살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흑암에 빠진 자에게 그 운명을 치유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전달해 준 게 뭡니까? 피제사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 빠져나오게 하고 그 능력의 증거로 전 애굽과 세상에 보여주라.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여러분 운명은 뒤바뀌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로마에 소개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오늘 16절에 있는 대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권한적인 치유의 기간이에요. 16절 나왔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영으로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해졌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 올려 지신더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근원이 치유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 지속하자는 거예요. 왜 금토일 시대입니까?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빨리 집중해서 기도의 힘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했나 말입니까? 세 가지 뜰이 24 돼야 돼요. 요게 키입니다. 이 중요한 축복이 25로 나타나야 되고 영원히 남아야 돼요.